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그 관련 이슈 또는 지금 발발되면서 뭐 곡물, 에너지 이쪽에서 굉장히 급등력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또 관련된 또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효성 OMB에 대한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이제 전쟁 위기,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도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과 장 후반, 중반 계속해서 지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큰 폭으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비료, 사료 관련주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유기질 비료의 납품 업체로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들의 급등할 때 가장 시세가 좀 크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포감이 조금은, 뭐 공포감이라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른 급락한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오히려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주라고 불리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비료 관련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제 강하게 나타난 거에 비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직은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오늘 또 급하게 매도하실 상황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테마에 탑승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고 시세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는요 한 단계 좀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갑자기 올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버틴을 종목으로 가져가고 당분간은 시세의 움직임이 좀 변동폭이 좀클 거다라고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성 OMB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아닌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즌에서 좀 어떤 측면이 있는 종목인가요? 사실 이제 비료라든지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이제 크게 어떤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거나 이제 그러긴 좀 쉽지 않고요. 네. 비료 쪽에 대한 부분은 뭐 갑자기 뭐 우리가 뭐 국제 유가라든지 뭐 에너지 쪽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뭐 최근 한 열흘간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 사실 거래량은 사실 거의 없는 종목인데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시점보다는 한 번만 더 다음 주 정도에도 다시 한번 또 변동성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단기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효성 OMB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겠다. 지금 좀 매도하기보다는 한번더 상승 여력을 보일 때 그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 종목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펜오션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또 최근 보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었습니다. 자, 최근 또뭐 굉장히 호황이라고 볼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펜오션, HMM 전반적으로 해운주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물동량 증가라든지 그에 반해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네. 마찬가지로 또 물류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차원에서 해운주도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에는 일단 벌크 부분에서의 시향이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13년 만에 영업이익은 최대를 달성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뭐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운임지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주가가 긴 조정기에 거쳤고요. 그에 대해서 일단 저가 부분이 좀 도달했다, 저점이 도달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펜옵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크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상하이 컨테이너 원인 지수 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고요. 작년 하반기 들어서 사실 운임지수가 벌크 운임지수가 사실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지난해 말은 129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선 1977포인트로 크게 다시 한번 좀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컨테이너 운임지수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펜오션이 1차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BDI 지수가 어디까지 작년 같은 상승기가 이어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치를 좀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정성 리스크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운임지수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해당 종목의 주가에는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 물류 대란에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좀 쉬어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일단은 관심도가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이 다 올랐는데 펜오션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바로 매도하실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네. 오늘 쉬어가지고 외국인 기관에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일단 상승 추세를 좀 탔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진 종목이 사실 다소 사실 많이 적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종목이 네. 상승이고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도달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잘 참으셨다가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난 시점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이 상승할 때 강하게 같이 동반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조금 빠질 때도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편인가요? 뭐 최근에는 시장이 불안했었던 상황 속에서도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반등은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너무 저가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저가인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았었는데요. 펜오션, 뭐 해운주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한 번에 큰 상승세를 한번 보여주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도 살짝 또 쉬어가는 국면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뭐 계속 속보도 나오고 있는 것만큼 아직까지도 이런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업계에서도 이제 아니 이런 지금까지 뭐 전쟁 리스크가 있었던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여파가 한 달 정도 이내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은 조금은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펜오션 같은 경우 해운업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약간의 수혜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부분으로 움직임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지금 2700선, 코스피 같은 경우 27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네네.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가기에는 아직 멀었고 이렇게 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수와는 지금 좀 반대로 좀 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패턴을 잘 살피시면서 펜오션은 조금 더 보유하고 가셔도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유가인데요. 유가가 네. 지금 월가에서 120, 15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물류 대란으로 이제 기대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좀 여쭙고 싶어요. 국제유가에 대한 네, 부담감.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어느덧 진짜 100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물론 뭐 장중 기준이긴 하지만 그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또 사실 다소 또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지수가 이제 올라가도 이제 비용 차원에서 이제 바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이 비용으로 좀 많이 잡히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또
1차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면 하자면은 이미 유가는 상승기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은 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네, 있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감은 어떤 종목에나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뭐 국제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뭐 관련된 종목도 해운주가 지금 뭐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펜오션 일단은 버틸 종목으로 분류하셨는데요.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6,300원 선이고요. 한 7,000원 선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데 이제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해서 6,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세가 한번 꺾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고 상방을 좀 열어놓고 하면서 매매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련한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개인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손실을 볼 때 기관 또 외국인들은 이런 뭐 금융 쪽에서 또 수익을 올렸다는 또 기사 보도를 봤는데 근데 이제 점점 KB금융 지금 주가 추이 보고 외국인들 수급 보니까 네. 예전처럼 또 매수를 늘리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일단은 금융주, 금리 인상기에 대한 수혜에 대한 종목들,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우리 지주사들,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오히려 이제 금융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네네. 오히려 좀 하락으로 좀 사실 많이 꺾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네.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전에는 그렇죠. 일단 금리 네.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에 대한 네. 이제 수혜로 금리 관련주들이 금리 수혜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계속해서 일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사실 금융주는 움직임이 사실 매우 둔합니다. 네. 둔한 거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좀 최근에 10거래일 연속으로 좀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약세로 돌아섰는데 네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 거기다 인플레이션,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가 네.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올리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경제 타격이 너무 클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스탠스를 조금 약화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금융주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뭐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또 금융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또 어느 제재를 통해서 그렇죠. 네. 보안 리스크까지 연결이 되면서 금융주가 일단 지금은 최근 고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KB금융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맞아요.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금융주는 지금 한동안 좀 쉬어가지 않을까 또는 보합세가 유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KB금융뿐 아니고 타 금융주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하나금융주주도 2%대 하락세. 우리가 이런 금융주는요. 뭐 2%, 3% 사실 큰 변동폭이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네.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좀 추세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추가 빠졌다고 해서 다시 지금 살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런 금융주들 실적 컨센서스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장사를 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분하고 또 주가의 방향성하고는 또 완벽하게 또 매칭을 시킬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금리 인상을 뭐 2월엔 동결했고 네. 아마도 이제 한 5월 이후 정도 한 차례 그리고 하반기 한 차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종목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했을 때 그러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금융주로 최근에 다시 좀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KB금융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숨 고르기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탈출하는 버티기보다는 일단 피해야 되는 종목을 분류하셨고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 손절은 어느 정도 라인에서 할까요? 네, 손절은 일단 다음 주에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만약에 추세가 한 번 더 꺾인다라고 한다면 5만 7천 원 선을 저는 지켜보고 있고요. 5만 7천 원 선이 많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하는 급락하는 종목 효성 OMB, 펜오션, KB금융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하신 분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